오늘 아침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가장 성서적인 개념은 네 번째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가 잘못 갈 때에 초달하고 또 그 자녀를 훈육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것이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얼핏 생각하면 고난당한 것이 싫은 것이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고 떠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손길이다.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셨다. 7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곁길로 갈 때에 담을 쌓으시고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를 낳고도 또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가시 울타리를 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을 쳐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도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좌절이 생겨질 때에 그것이 꼭 나쁜 일이라 여겨지기보다는 나를 악한 길에서부터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수들에게서 받는 그런 조롱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서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아픈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원수에게서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조롱받는 것, 대적에게 조롱을 받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아픔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대적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높이 서서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우리들을 조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많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될 때에 그 조롱 속에 악함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조롱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제와 다른 그런 동조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가 고립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큰 마음의 근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슬픔의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간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이 경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에게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가짜로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직면하셨는데 예를 들면 형식상으로는 왕이여 하고 나왔지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 그 지팡이를 들리고 진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외형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들의 삶에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행하였던 것은 전혀 180도가 다른 그런 경멸을 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얼마나 왕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취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우중이나 책망보다도 더 심각한 조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한탄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람에게 받는 그런 조롱, 사람에게 받는 조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죄를 지고 그 깝깝함을 가지고 묵묵하게 양을 잡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양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입었던 그 옷마저도 다 찢어서 벗겨버리고 그것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제비 뽑는 그런 수치를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한탄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 사이에 가장 힘든 그런 삶의 경험을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이 18절에 나오는 가장 심각한 삶의 경험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우리는 사실 다 잃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예레미야 애가의 기자의 고백은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상태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붙들어야 될 그 마지막 끈까지 그 끈 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절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볼 수 있는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일시적인 절망감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가 어떤 해답을 얻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장 21절부터 23절의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한 장이 바로 이 3장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의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절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3장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18절에서 가장 절망적인 삶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망을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마저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기에서도 절망을 느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23절에서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성실하심으로 뭉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것도 불완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성실함으로 더하여져서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언제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쓰여져 있는 시편 107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이 뭐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의 마지막 줄이다는 것을 우리 이미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진노만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성서적인 관점은 항상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끈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